누가 뭐래도 하마 중에서 김선재. 유조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양을 훑어보며 목에 걸린 열쇠를 건넨다. 오밤중에 뭘 훔쳐먹은 건 아니지? 그건 개되지도 않았는 짓이다. 양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유조 씨가 내민 열쇠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간다. 등 뒤에서 혀차는 소리가 건너온다. 유조 씨는 냉장고를 자물쇠로 채워놓는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식사 시간 외에는 늘 유조 씨의 목에 걸려있는 그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해 양은 낮잠에 빠진 유조 씨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보기도 했고,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으려는 시도는 물론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눈물로 호소해 보기도 했으나 유조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뭔가를 자신 몰래 먹는 게 아닌가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유조 씨를 향한 원망이 커지는 건 당연했다. 내가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양은 그 말을 삼키며 자주 훌쩍였다. 훌쩍이다 보면 억울해지고 억울함은 곧잘 분노로 변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유조 씨는 양이 발버둥을 치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훌쩍이면 먼 곳을 보며 귀를 후볐을 뿐만 아니라 씻으러 들어갈 때에도 결코 열쇠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양은 이제 울거나 대꾸하지 않는다. 유조 씨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건 사람도 아니다. 냉장고 열쇠를 건네며 혹은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며 하는 유조 씨의 그 말을 양은 밥을 먹어도 들었고 안 먹어도 들었으며 잘 때도 듣고 일어나서도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조 씨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양은 중얼중얼 먹고 싶은 음식들을 웬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양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무언가를 훔쳐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부은 게 살이 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엄마는 그런 양을 신이 세운 계획의 일부라고 했고, 유조 씨는 걸핏하면 개나 돼지에 비교했지만 처음부터 신이나 개 혹은 돼지 사이에 양의 자리는 없었다. 양은 그저 양일 뿐이라고 양은 말하고 싶었다.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다. 그저 훌쩍였고, 훌쩍이다 보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정말이지 양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일들로 자주 고통받는 편이다.